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뒤숭숭한 시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답답하지만 다 같이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날들이 아닐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후 즐겁게 상상해 봅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그것도 유럽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꿈만 꾸어도 좋다, 당장 떠나도 좋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33만의 여행자와 함께 뽑은 유럽의 테마별 베스트 여행지, 유럽의 밤 열차는 내게 그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저자 정여울, 홍익출판사, 페이지 343, 장르 여행 에세이입니다. 한 달간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여행의 환상과 설렘을 안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면,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말만 들어도 참 많은 위안을 줍니다. 저자는 10년 넘게 가장 열심히 의미를 가지고 한 일이 시간이 날때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조금씩 다른 장소를 정해 지친 삶에서 벗어나 피로를 씻어내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곳곳을 둘러보며 치유와 사랑을 얻는다. 문득 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캐리어를 쳐다보게 되네요. 모두가 가능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위해 오늘도 책을 들치고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프라하의 스쿠터 투어, 헝가리의 야간 침대 열차, 마드리드 빈티지 마켓, 스위스 초콜릿, 크로아티아 해변 마을 캠핑카 여행, 터키, 카파도키아 벌린 투어까지. 갖고 싶고, 달리고 싶고, 직접 만지고, 느끼고, 먹고 싶은 음식까지 책을 읽는 내내 많은 곳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문학과 여행, 그리고 유럽의 곳곳을 들여다보며 사진까지 보며 담고 있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짐을 꾸리며 공항에서 출발하기까지 여행은 많은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떠나기 전, 떠나고 난 후, 사진과 기록까지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 장소를 정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유럽 여행 또한 처음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야 할지 그 행선지를 정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럽의 각 여행지를 10가지 테마로 분류해 소개를 합니다. 10여 년 유럽 여행을 한 경험으로 여행의 의미, 장소, 환경,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까지 사진과 시 같은 글을 쓰는 작가의 필체에 한장한장긴 여운을 줍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발자취를 밟아는 것도 재밌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타인의 생각을 글로 적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연결하는 통로인 것 같아요. 전혀 알수 없고 가보지 못한 곳에 이렇게 동요되고 글을 읽고 그것을 찾아보게 되는 건 나중에 저와 떠나기로 하는 약속 같은 일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곳 수레바퀴 아래서 이 무대가 된 곳이 독일 칼프입니다. 101번째 에필로그 여행지. 쇼핑센터나 명품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관광객으로 인해 붐비는 곳 또한 아닙니다. 칼프는 정보도 적고 단지 헤르만 헤세의 흔적으로 찾으러 가는 여행일 뿐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차 여행으로 엄청난 피곤이 밀려왔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강 너머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기대 이상이며 동양인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지인이 가득한 곳. 마을의 집들 하나하나 저마다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온몸으로 여행자를 반기고 있으며 세상의 따스한 온도가 느껴지는 곳.
여행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번째 발자국이라 말합니다. 파리나 런던처럼 소문난 명소가 아닌 자연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지켜내고 간직하는 삶의 리듬들, 자연의 조용한 입김을 따라 나만의 길을 걸으며 추구하는 방향, 그것이 여행이 되는 것. 또한 칼프에서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발소리로 인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기분인지 짐작해보며 나 자신의 발소리를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햇새의 공간에서 하나하나 담고 싶은 사물들이 가득한 곳. 좀 더 느리게,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발소리가 세상 하나뿐인 음악이 되며 내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여행자의 미소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계로 살아가는 삶이란 주제로 헤세로 가는 길을 출간합니다. 헤세는 글을 쓰고 싶을 때 글을 쓰고, 꽃과 나무가 그리울 때는 정원을 가꾸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냐를 헤매며 그림을 그리고, 방랑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릴 때면 여행을 떠났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스페인에 갑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는 믿음 아래 탄생한 유려한 곡선, 예술의 도시, 1883년부터 간직해온 동화 속 마을, 어느 작품 하나에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가 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합니다. 가우디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타일을 깨트려 부정형 입체적 구조를 만들었으며 인간의 신비로운 무의식을 건축물로 형상화시킵니다. 먹고 싶은 유럽 편에서는 이탈리아 나폴리아 피자, 크로아티아 해산물 요리, 스위스 퐁듀, 체코 맥주, 스위스 융프라 유호의 컵라면, 순간 발길이 멈춰집니다. 한여름에도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스위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인 융프라 유호 인터라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3,454m의 능선에 오르기 위해 산악 기차를 타면 국물의 일품인 컵라면이 제공됩니다. 이국적인 설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컵라면이 제공이 되는데 천상의 맛이라고 하니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 컵라면이 가장 재미있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년설의 눈부신 아름다움, 지독한 추위,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맛. 여행자들에게 향수병을 불러오는 건 아닐까요? 폴란드 포즈난 퐁뚠 축제를 즐기며 헝가리 왕궁의 언덕을 지나 슬로베니아의 구 시가지를 걸으며 힘들 때는 헝가리에서 와인 한잔하고 야간 침대 열차에서 잠을 자며 사랑하고 직접 느끼고 먹으면서 달리고 시간이 멈춘 유럽을 상상해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 책은 시리즈로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점 가서 사온 책입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행은 오래전 잃어버린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되찾는 시간. 내가 사랑한 유럽 두 번째 이야기. 엽서도 들어가 있네요.
여권이네, 여권 케이스. 재밌게 잘 읽겠습니다.